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식초는 알칼리성, 입에 마실 때는 마시기 전에는 산성이지만은 입에 들어가면은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뭐 각종 한국에 들어오니까 식초 마시는 사람 많습니다. 아침에 희석해서 마시는 사람들, 소화제로 먹는 사람들, 힘을 내게 해서 마시는 사람, 자,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식초를 딱 마시면은 식초는 산도가 2.5 정도 됩니다. 굉장한 초강산성이죠, 사실은. 우리가 못 살던 시대 때는 식초를 마셔야만이 대장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못 살던 시대 때는. 수돗물을 먹지 아니하고 위생적인 물을 먹지 않을 때는, 우물물을 먹을 때는, 그 다음에 대장균이 부글거리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식초를 쓰지 아니하면은 부패하죠. 냉장고가 없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스시를 어떻게 먹습니까? 일본에는 스시에 반드시 식초를 넣잖아요. 왜? 소독하기 위해서 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그것을 음료수의 대용처럼 아침마다 한 컵씩 희석해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자 이 말이죠. 우리 몸에 예, 먹게 되면 타액, 금방 침에서 하루에 1.5리터, 위장에 2리터, 담즙에 1리터가 다 산성입니다. 예. 타액이나 위장액, 담즙액은 전부 다 산성이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췌장액과 장도 안에, 이건 알칼리액입니다. 응? 방어하기 위해서 5.5리터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기에 4.5, 식초를 안 마실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1.5, 2리터, 1리터가 흘러져 나와서 그 다음에 5.5리터가 알칼리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12장이나 장은 알칼리화 되지 아니하면 음식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화는 산성이 하지만 흡수는 알칼리성 환경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흘러나오는 물을 계산해 보면 이것이 더 많은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식초가 딱 들어오면 우리 심장에서는 주먹 두 개만 한 심장은 180리터의 물을 이동시킵니다. 이거 360개를 심장을 통과시킵니다. 왜? 통과시키는 유일한 이유는 산성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금방 소주를 먹으면 맥주를 먹으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여기에다가 산성을 보상해 주버리면 이 물은 전부 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간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산성, 강산성의 물질이 딱 들어오면 이 심장에서는 이 물질을 갖다가 밖으로 배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혈액은 약알칼리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빠지는 거예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실 계속 하시잖아요. 왜 갑니까? 화장실 안 가면 죽어요. 이게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통해서 산성물질을 밖으로 뽑아내줘야만이 혈액이 정상적으로 약알칼리성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잔을 마시면 14잔이 내 몸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뽑아져 나오는 거죠. 생명유지 기능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소주나 아니면 맥주나 식초를 마시게 되면 세포 안에, 사람의 세포는 60종류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 99%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가 산성의 농도이고 세포 안이 알칼리성이면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버려요. 예. 네? 그래서 이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세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는 폐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산성 가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쏟는 거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간에서는 이 산성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한 부하가 걸립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우리 몸의 혈액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괜찮은데 물 2리터나 바이타민이나 미네랄, 이 알칼리성을 마시면 보상이 됩니다. 문제는 마십니까? 물 안 마시죠. 물 절대 안 마시죠. 이게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혈액을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간이나 폐나 심장이나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분비하는 각종 기관들이 대단한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탈수가 지속되면 첫째는 관절이 나가버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관절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의 이 속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물이 들어있습니다. 관절낭 속에는. 척추 같은 경우는 4번, 5번 사이에는 물이 들어가 있는데 디스크 있잖아요. 그 속에 물은 우리의 체중의 75%를 유지해줍니다. 그 안에 있는 연골이 우리 체중의 25%가 유지 안 해줘요. 여기. 물이 빠져버리니까 당장에 탈수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허리에 통증이 오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우리 여자아이들, 우리 따님들, 여러분들의 따님들 허리 아프다고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 물 안 먹으면 허리 아파요, 당장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부가 나가버립니다. 피부에 골이 패이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주름살이 있습니까?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체중의 80% 이상이 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만은 어른들은, 노인들은 55%까지 다운되어 버립니다. 심할 경우에는 50% 이하로 다운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위산은 강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벽을 코팅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절대 코팅이 안 되죠. 물이 코팅을 시키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전이 생기고 혈액의 덩어리를 지게 만든다든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탈수된다든지 그 다음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간에 독성 갇힌다든지 심장 결석이나 또 아니면은 뇌 손상이 벌어집니다. 뇌는 85%가 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많은 양이 아니죠. 1.2% 정도 탈수 벌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부 다가. 자, 이러한 상황에 지난 3년 동안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세미나를 해왔습니다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난 2006년도 9월달부터 해서 교회 목사님이나 정적의 인사들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기업인들이나 만나서 이분들에게 세미나한 사람 숫자가 정확하게 1,500명입니다. 일반인들 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암 환자가 170명 있었습니다. 170명의 암 환자들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금방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람의 혈액과 비슷한 물을 마셨는데 안 걸렸다는 사람 제한테 보고하라면 한 명도 없었다. 분명 사실이에요. 그래서.